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 안승남 구리시장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안 시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 등 행복정책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에서 20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최초의 행복축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가해 현재 추진 중인 구리시의 행복시책을 일자리 경제, 복지정책, 문화교육, 도시개발, 건강체육, 그린환경 6개 분야로 분류해 소개했으며 공공 일자리 창출과 AI 플랫폼 기반의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 등 구리시가 나아갈 행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이자 행복정책 시민 아이디어의 심사위원장인 안 시장은 본선 참여자 5명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시상했습니다. 안 시장은 심사평을 통해 행복을 위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발전돼 더불어 살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